쯔르쯔르쯔. 오늘도 12시에 온 새벽 배송.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즘 빠진 천도입니다. 요즘 복숭아 천도밖에 안 사요. 요즘 진정한 임산부가 된 것 같아. 이런 신게 땡겨. 백도는 들시잖아. 하지만 천도 정도로 쉬다고 하긴 좀 하기 약하지. 비오트 초코링만 먹다가 크런치볼이랑 초코팝이란 것도 사봤습니다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샤팔파싸의 음식. 아! 리코타 치즈만 사봤어. 천도가 시잖아. 그래서 항상 천도 먹을 때마다 브라타 치즈랑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브라타 치즈 살짝 지겨워가지고 이번엔 리코타 치즈로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좋지. 바꿔봤어. 그리고 새우젓 사봤어요. 새우젓은 왜 샀냐면 냉동실에 오징어가 남은 거야. 콩나물국밥 해먹으려고. 아, 맛있지. 근데 우리 집에 재료가 새우젓만 있으면 콩나물국밥 재료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새우젓 샀어. 결국 또 샀다는 금미옥 떡볶이입니다. 두 개나 샀어. 너 맛있더라 이거. 난 이거 또 살까 망설이는 중이었는데 오빠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내 취향이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일 수 있어. 안 매워서 좋아. 예전에 막 먹고 맛있게 먹었던 들기름 막국수.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띠로리 잘못 왔어. 뭔데? 마스크가 왔어. 뭘 샀는데? 같은 브랜드의 비빔막국수를 샀거든. 진짜다. 빨간색이라서 비빔막국수인 줄 알고 비빔막국수 샀어 이러려고 그랬는데 마스크야. 진짜 너무 생뚱맞은 게 잘못 왔잖아. 심지어 아무도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안 쓰는 M사이즈. 아유, 교환해야 되겠다 얘.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쿠쿠저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특이하군. 아침 대바람부터 사러 왔음. 귀여워. 어머 언니, 지금 콩 나오는 시간인가 봐. 그니까 냄새 잊힐 수 없는 냄새. 이거 뭐야? 이거 닭고소보라. 닭고소보라야. 대박. 냄새 죽인다. 짠, 남편 옷 입고 파리바게트 갔다 옴. 요새 내 옷이 맞아? 요즘 남편 옷 엄청 자주 애용해요. 내가 맞아. 오빠 옷이 커서 내 배를 잘 아주 잘 가려준다고? 그리고 바지도. 남편 바지가 맞아. 이제 허리 32구나? 어떻게 알았어? 손 씻으셨습니까? 방금. 나 이게 너무 궁금해. 나도. 파리바게트를 아침 일찍 가면은 닭고운빵. 이런 닭고운빵을 만나볼 수 있어요. 파리바게트 광고 같네. 너무 감격스러워. 그리고 완전 겉바속촉이네. 견과류의 고소한 거 안에 있는 요 크림치즈? 크림치즈. 진짜 오늘 내가 신기한 경험을 했다니까? 뭔데?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입 안에서 엄청 버터 향이 가득한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버터 향 가득한 빵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갑자기 쿠쿠다스도 먹고 싶어졌어. 하지만 처음에 먹으려고 했던 상투가자는 못 샀어. 그게 좀 아쉽고 안타깝네. 이거 봐봐. 이거 미역국 되고 있는 거야? 여기 삶고 있어. 2-3시간짜리 미역국을 지금 끓이고 있다고 합니다요. 그래도 나 오늘 눈 뜨자마자 5분 알아갔잖아. 베이킹 하고 싶어가지고 눈 뜨자마자 5분 추천 이렇게 검색해봤어. 우리 집에서는 빵 내가 좋아하는데 사실. 역시 내 입맛인가? 오빠 빙의 됐어. 위기를 느끼는군. 결국 스위티는 3시간짜리 미역국을 끓여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볼일이 있어서 나갔고 저는 이렇게 밥을 먹을 것입니다. 후식으로 한번 리코타 치즈랑 천도를 먹어보겠어. 귀찮으니까 예쁘게 디피 안 하고 빵에 발라먹듯이 이렇게 발라먹으려고요. 아, 귀여워. 맛있잖아. 엄청 꾸덕한 그릭 요거트 같기도 하고. 안무 좀 보이게. 짜란. 이러고 오늘도 애견 운동장 갑니다. 소미가 저번에 너무 좋아했기도 했고 요즘 비가 와가지고 산책 하루 이틀씩 못한
가지고 스트레스 확 풀어주려고. 근데 그 사이에 배고플까 봐 두유 챙겨가요. 그 뒤에 택배 잔뜩 와 있는 거는 임산부 바디필로 드디어 샀거든. 완전 저한테 필요한 꿀템이었습니다. 내가 찾아낸 걸로 샀어? 저의 배 근황입니다. 어, 오빠가 찾아낸 걸로 샀습니다요. 이렇게 까서 보여드릴까? 저의 배 근황입니다요. 이야, 엄청 덥다. 이야, 자유롭게 놀아라.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오늘도 혼자 놀아. 방금 같이 여기 싶은 친구가 왔는데 간식 안 가져가지고 갔죠. 또 왜? 또 우마다. 소리 무시 좋은가 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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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만 해줘도 저렇게 뛰어요. 누구야? 저기 누구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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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오늘도 오빠는 아메리카노, 나는 루이보스. 어, 나 그새 목이 두 번 물렸잖아. 진짜? 가렵잖아. 몽 카페에 오신 손님입니다. 네, 주문하신 음료 준비해 드릴게요. 네. 아, 아이스 물입니다. 아이스 물 나왔습니다, 손님. 여러분, 애견 운동장 갔다 오고 나서 완전 난리 이런 난리고 없이 난리가 났어요. 목이 행 많이 물렸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인가? 여섯, 일곱. 여기 엄청 가려움. 근데 알아봤는데 임산부는 이거 있잖아요, 버물리. 이걸 바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비판템만 바를 수 있대. 그래서 이거 발라야 돼. 천연 유래성분 뭐 바를 수 있는 게 이것저것 있다고도 하는데 응. 그래도 비판템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니까. 뭘 깜빡했나 했더니 다진 마늘을 깜빡했어. 촬영을 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었네. 갑자기 계란 후라이에다가 케첩 이렇게 한 게 엄청 먹고 싶어서 급 계란도 부치는 중. 밑반찬이랑 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남편이 이 깻잎김치 밑반찬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남편이 이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대요. 지금도 엄청 좋아하고. 근데 저는 그냥 있으면 먹는데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 임신하고 나서 깻잎김치 엄청 잘 먹어요. 너무 신기해요. 요즘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입맛에 다 완전 맞아. 밥 완전 많이 퍼왔어요. 그리고 배고파서. 국이 너무 맛있게 됐어. 김치국이랑 계란 후라이 조합 너무 좋아.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잖아. 2 stress sensitive neurons, brain cells in the hypothalamus was weak. 1999년. 얘네를 빨리 언박싱을 해야 돼. 둘 다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서. 짠. 구선생님께서 완전 적극 추천해주신 임산부 벨트를, 안전벨트를 샀어요. 임산부들은 배가 나오니까 차에 탔을 때 안전벨트를 이렇게 하면은 안전벨트가 이렇게 배를 눌러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전벨트 사이에 제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배 부분을 헐렁하게 만들어서 타고 다녔었는데 그렇게 하면 혹시나 사고 났을 때 아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브랜드 거를 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제가 엄청 알아본 건 아니고 적당한 것 같아서
여기 걸 샀어요. 이게 원래 안전벨트고 임산부용 안전벨트는 여기 가로로 된 걸 없애고 V자로 이렇게 벨트를 매는 형식. 요거를 제가 구입을 한 거랍니다. 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구나.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요즘 너무나 간절했던 저의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너무 필요했어, 진짜. 우와, 세탁이랑 소독이 완료됐다고 써있구나. 저희는 이거 또 세탁해서 쓰려면 오자마자 바로 못 쓰겠구나 하면서 아쉬워했는데. 짜자자잔. 소나, 이게 뭐야? 이렇게 생긴 바디 필로우예요. 임산부 바디 필로우. 요즘에 배가 제가 꽤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밤에 잘 때 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진짜 2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깬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애교? 그런 임산부들을 위해서 이 바디 필로우가 꽤 유용하대요. 임산부들 잘 때 자세가 베개 위에 다리 하나를 이렇게 올려두고 자는 게 배가 안 눌려서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임신하기 전에도 원래도 그렇게 자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양옆으로 다 다리를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언니가 갑자기 자리를 잡았어요. 응? 어제가 연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어제 광복절이었어서 남편이랑 저랑 낮잠을 완전 흐드러지게 자서 새벽까지 못 잤어요. 그래서 솜이랑 새벽에 실치슬 또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하루 종일 자더니 지금 이렇게 와서 애교 부리는 거야. 귀여워. 짠! 나름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다리를 끼워두고 자는 용도의 베개가 이거였거든요. 저거보다 높이가 약간 낮아요. 그래서 잘 때 편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도 다리를 어디다가 이렇게 올리고 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도 쓸 수 있는 필로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임신 기간에만 쓸 수 있는 무언가는 좀 돈이 많이 아깝거든요. 아까 그 안전벨트처럼. 예전에 요 브랜드로부터 선물 받은 노출 의무 없는 제품 제공받은 루이보스 티백이에요. 이렇게 티백으로 돼 있는 제품인데 여기다 우려서 냉침해 두려고요. 그래서 물처럼 마시게. 티백 자르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티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라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냉침을 해서 넣어두고 물처럼 마시는 용으로 마시겠습니다요. 이거 지난번에 경주 갔을 때 샀었던 그 오렌지 주스인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았네. 후식 타임이 왔습니다요. 아니 구 선생님께서 완전 편하게 복숭아 자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DM으로 이 링크를 되게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 위쪽에서 열십자로 이렇게 동그랗게 다 칼집 낸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칼집 내서 또 동그랗게 다 하고 또 이렇게 칼집 내서 또 동그랗게 다 하면 저절로 분리된다요. 한번 봐봐요. 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즈끼리 분리가 되는 너무나 편한 시스템인 것? 나는 왜 그동안 이것을 몰랐던 것인가? 이렇게! 봐봐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물보개는 안 해봤는데 딱 보고는 너무나 깔끔하게 됩니다요.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져서 그런 거 있잖아요. 피곤해서 너무 졸립고 빨리 잠들고 싶은데 배 쪽이 너무 느낌이 불편해서 잠이 계속 안 드는? 핸드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불 다 꺼놓고 2시간씩 뒤척이거든요, 침대에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짜잔. 해동해뒀던 오징어를 요리를 해줄 거예요. 원래 이걸로 오징어 들어간 콩나물 덮밥을 해먹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콩나물 덮밥에 새우젓이 들어가야 되는데 새우젓이 무슨 술을 써도 안 열려요.
제가 손 힘이 워낙 약하긴 한데 정말 죽어도 안 열려가지고 오징어 볶음으로 노선을 틀었습니다요. 짠짜란. 진수성 천만 만세. 과연 나 너무 궁금해. 이거 양념 베이스가 약간 콩불 그 베이스인가? 진짜 비슷하네요. 나 그 양념 너무 좋아하잖아. 오징어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걱정인데 괜찮네. 아 그래? 상태 좋은 거 같은데 꼬? 엄청 시원한데? 시원해? 엄청 심각하게. 김치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아까보다 더 맛있었다. 아, 이거 지금 한 게 아니야? 응. 더 끓으니까 더 시원해졌나 보다. 응. 콩나물 먼저 건져 먹고 콩나물 리필하고 싶은 심정이야. 오징어 건져 먹고 나머지 소스에다 밥 비벼 먹는 것까지 하면 밥도 들기라고. 양념이 맛있네. 응. 밥 리필해온 스위치. 진짜 맛있다. 후식으로 피자를 시켰다고 한다. 어우 소리가 아주 좋아요. 오빠는 사이다, 저는 아까 만든 루이보스입니다. 요즘 단골집이 된 피자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문을 닫아가지고 한번 새로운 뉴 피자 가게 시켜봤는데 여긴 과연 맛이 어떨런지. 나 딴 거 매운 거 안 좋아하는데 피자는 핫소스 꼭 뿌려. 나도. 오늘은 제발 푹 잘 수 있기를 바디필로우에 기대를 걸어보겠어. 저기 효자노릇 했으면 좋겠네. 근데 바디필로우 잠깐 누워보니까 훨씬 나. 다행이다. 응? 응. 알겠어. 치킨집만 많은 게 아니야. 오늘 아주아주 고대하던 날입니다요. 명란을 먹는 날이기 때문이죠. 알이라서 중금속 때문에 살짝쿵 걸려서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로 했거든요. 명란 이렇게 구워서 녹차물에 말아서 올려 먹는 게 전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녹차물에 먹으면 딱이에요. 명란이랑 그리고 또 핵심 필수템 오이지. 오이지랑 진짜 잘 어울려. 나 이거 처음 해서 너무 기대된다. 맛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 엄청 맛있네. 이런 거 같지? 응. 오이지랑 진짜 잘 어울려, 오빠. 그러네. 이게 엄청 시원해가지고. 최근에 보리굴비집도 두 번이나 갔다 온. 이런 음식에 빠졌어, 요즘 또. 너무 맛있어. 보리굴비도 너무 맛있고, 명란도 너무 맛있고. 짜란. 이 버물리 너무 비루해 보이는데? 디올과 버물리. 짠, 이거 결국 사왔어요. 저 목이 물린데 진짜 간지러워 죽는 줄 알았거든요. 빗판템으로 안 돼. 빗판템 발라도 너무 가려워서 조절이 안 되겠어서 알아보다가 이게 애기들용 버물리라 그래서 이거는 쓰시는 분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급하게 약국에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짜란. 무려 디올이다, 디올. 이거는 어제 언니가 집에 왔다 갔는데 제가 최근에 생일이었어가지고 생일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걸 사줘가지고 난 진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그니까. 사실 난 이거 언박싱을 해봤는데 영상에서 보여줄 겸 오빠도 보여줄 겸 다시 넣어놨어. 아 그런 거야? 그럼 포장이 너무 예뻐서 너무 아까워 진짜. 그러게 저기 봉투가 예쁘네. 아니 디올 포장 너무 예뻐 미쳤어. 이 안에 있는 것도 엄청 예뻐. 뭔가 굉장히 묵직한 게 되는가 봐. 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문양일 텐데 그치? 그러게 뭔가 한국적이야? 한국적인 이 문양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고급지고 소 럭셔리하고
수 아름답다. 이 포장부터 아주 사람을 매혹시키고 홀리고 난리가 난다. 자자자자자자. 좋은 거 끓을 때. 좋은 거 끓을 때 부분. 대박. 오. 짜잔. 진짜 예쁘지? 야, 이거. 마치 내가 고른 것 같은 그런 취향 저격수 접시 아니겠습니까? 야, 손 부들부들 떨면서 설거지 해야 되겠다. 이건 식색이 절대 안 된대. 이렇게 큰 거랑 작은 거. 우리 집에서 제일 제일 귀하게 다뤄야 할 물건이 탄생했어. 알겠어. 그치 그치. 역시 비싼 접시는 다르구만요. 디올 써있다 뒤에. 우와. 내일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것을 내놓을 것일 예정입니다. 좋아요. 짠. 그리고 이건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선물 줄 물건이에요. 내일 친구가 집에 오는데 생일이었어가지고 생일 선물을 샀는데 이게 그 오프라인 몰이 없고 온라인에서만 사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사면 포장이 종이 포장이 안 되고 이렇게밖에 안 오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포장을 하려고요. 내 로망의 수건이야 오빠. 그래? 근데 선물용으로 사봤어. 이 수건 진짜 예뻐. 언젠가 내 수건을 다 여기 걸로 바꾸겠어. 알지 오빠 이런 거 없어 보이게 포장하면 안 되는 거? 왠지 조금 다를 거? 엄청 있어 보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말하는 꿈새가 그래. 자신이 전혀 없어. 맞네. 자신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잘했는데? 초등학생이 한 것 같지 않아? 고등학생 정도? 포장 다 끝내고 남편이랑 대청소를 내일 손님이 오셔서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청소 하다가 제가 문득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소파랑 이 테이블이랑 위치를 한번 바꿔보자고. 그래서 급 거실 구조 바꾸게 되었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답니다. 네. 치마 괜찮아? 그거 하지 마. 여보 지금 이 치마 어땠어? 한번 볼까? 네? 유노해 주시옵소서. 중간 보고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집은 거실은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요 기저귀 가리대로 곧 바뀔 요 나무 책상은 저 창가로 붙여줄 거예요. 훗날 기저귀 가리대로 바뀔 요 책상.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치?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단하게 비빔면 먹겠습니다. 비빔면. 저희 제네바 스피커랑 같이 밥 먹는 기분이야. 아니 조금 오른쪽으로 와야지 오빠. 제네바에 잘 있었어? 왜 하면 어땠어? 아니 오빠 쪽으로 좀 땡겨야지. 이쪽으로? 응. 제네바에 오늘 하면 어땠어? 오늘 이거 구조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대청소 완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푹 쉬다가 보니까 해가 졌고 완성샷을 안 찍어서 지금 찍어보려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짜란. 그리고 전신 거울을 이렇게 거실로 빼서 여기 포토존도 생겼어요. 짠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의 배는 요 정도 나왔답니다. 이제 꽤 임산부 티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주변에서. 지금 옷이 엄청 커서 그렇게 티는 또 안 나는 것 같네? 요렇게 배가 나왔어요. 저녁은 닭볶음탕 해 먹으려고 닭 우유에 재워놨어요. 입덕 끝나고도 닭이랑 소고기는 못 먹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닭을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부약도를 만들었네? 응, 귀엽지? 어, 귀여워. 즐거운 저녁 시간. 맛있겠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닭볶음. 당근만 먹어봤는데 맛있냐? 당근을 먹어봤어? 응. 과연 제가 닭고기가 받을지 몹시 궁금한데요. 어, 근데 냄새가 벌써 맛있어. 헐. 헐.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거 누린내 비린내 하나도 없어. 전혀 없다. 맛술이 4스푼이 들어간 레시피인데 임산부 맛술 안 되니까 엄청 쬐끔 넣었거든, 반 스푼? 근데도 하나도 누린내 안 난다. 우유에 오래 담가놨더니. 여보, 닭볶음탕 레시피 있잖아. 그걸로 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에 있는 거 해왔는데 괜찮네. 근데 원래 여보 거만큼 맛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감자 찐 것도 맛있고. 주약돌 당근 너무너무 귀여워. 슬티표 조약동 당근. 근데 당근 맛있어. 나 방금 당근이라 그랬어. 요즘 말이 잘 이상하게 나오네. 방금 내가 요즘 말이 잘 이상하게 나오네. 무슨 말이야? 둘 다 이상하게 나오네. 잘 나온다는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 Thank you.